반갑습니다.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뿌리 염색을 하면서 시컬펌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올렌시아 염색약 있죠? 올렌시아 염색약에 여기 보시면 9.1. 네. 베리 라이트 애쉬 브라운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친구로 해서 뿌리를 9.1로 해서 제가 원터치로 해서 지금 도포하고 있습니다. 해서 비닐캡 씌워서 15분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 방치 20분에서 총타임 35분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저희가 또 펌화 들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9.1이에요. 9.1에다가 여기 보시면 산화제 20볼륨 6%로 해서 1:1로 해서 지금 도포하고 있습니다. 올렌시아는 향이 꽃향이 나요. 예. 허브향이 들어 올리브 오일이 7가지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극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 염색이라 그래서 저희가 편안하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해서 결과치 보여 드리고요. 또 펌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비닐캡을 씌워서 15분 방치할 거예요. 15분 방치하고 또 비닐 벗겨서 20분 또 자연 방치하고, 그러니까 총 타임 35분을 두고요. 그 다음에 헹구고 나와서 펌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보이시나요? 잘 나왔죠? 뿌리요. 얼룩 안 지게. 그죠? 자, 9.1로 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이 상태에서 펌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9.1로 해서 애쉬 브라운으로 해서 지금 뿌리 염색을 했어요. 하고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를 깨끗이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머리가 데미지가 굉장히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C라인을 가지고 복구 펌을 할 건데,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저는 어떤, 그러니까 전처리가 없어요. 저희 피카에서는. 네, 전처리 없이 제가 그냥 바로 하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곱슬머리예요. 곱슬머리면서 데미지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 한 3분의 2는 제가 무엇을 발 거냐면 도포할 거냐면 C3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근에서부터 한 3분의 1 정도는 C2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믹스를 해서 놔뒀습니다. 이렇게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온 상태에서 그냥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도포하고 자, 1차적으로 C3로 모발이 데미지가 있는 부분에 도포하고요. 나머지 모근부터 3분의 1은 다시 C2 여기에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제가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쭉 이렇게 빗질하시면 돼요. 경계선을 두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지금은 이제 약간 레시피가 틀려질 건데, 염색을 했기 때문에 큐티클층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2차 연화까지는 안 보고 1차 연화만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분만 방치하고 나서 샴푸하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담수 연화를 하고 나와서 수분 조절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크게 볼륨을 줄 건데, 자, 16mm로 작은 기둥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네, 16mm로.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쭉 빼세요. 와우, 뿌리 많이 살죠? 그렇지만 저는 31mm, 엄청 크죠? 네, 31mm, 이 31mm를 가지고 큰 웨이브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45도에서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90도 됐죠? 이 상태에서, 네. 자, 연예인 어깨입니다. 잡으시고요. 쭉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그치? 네, 천천히 그냥 릴렉스하게 해주시면 돼요. 천천히, 네, 이렇게 잡아주세요.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자,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 번. 자, 다리면서 웨이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 다시 한번 살짝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자, 요렇게 해서 쫙 다려주세요.
자, 곱슬머리를 다리면서 웨이브를 만든다.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천천히 하시면서, 예, 요게 이제 끄뜸이 들어야 돼요. 뜸이, 그러니까 건조, 수분이 건조되면서 날아가면서, 네, 아이롱에서 딱 건조가 되고 나면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때까지는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도너츠, 일명 도너츠라 그러겠죠? 자, 요렇게 예쁜 도너츠가 생깁니다. 그럼 요 친구가 요렇게 풀렸을 때 굉장히 예쁜, 네, 볼륨감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제가 22mm하고 25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네이프 부분에 22mm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22mm 가지고 우측부터 할게요. 네, 이렇게 끝까지 수분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딱 잡으신 다음에, 자, 연예인 덮개를 딱 잡으신 다음에 쭉 이렇게 다려주세요. 그러면, 예, 곱슬인 머리가 어느 정도 다려지면서, 예, 볼륨감을 주면서, 예, 웨이브가 예쁘게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곱슬이 있거나 이러시면 살짝, 아주 곱슬은 매직으로 당겨야 되지만 살짝 곱슬이 있는 머리는 오히려 저희의 이렇게 피카에 있는 쭈펌으로 하시면, 예, 일석이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네, 22mm예요. 예, 타사에서는 22mm가 굉장히 큰데 저희 피카에서는 22mm가 굉장히 작아 보여요. 왜냐하면 25mm도 있고 31mm도 있기 때문에. 네. 자, 보시면, 자, 곱슬을 다리면서 웨이브를 만들어 준다. 이게 효자 매뉴얼이겠죠. 덮개 아이롱이. 네, 잡으시고, 자, 또 다려주고 다려주고. 어때요? 윤기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또 빼겠습니다. 자, 내가 발랐다가 빼시면 그런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좌측으로 넘어. 자, 좌측입니다. 좌측 22mm 굉장히 길죠. 네, 피카의 22mm 굉장히 긴데도 굵고 굵은데도 어때요? 네, 그냥 피카에서는 25mm도 있고 31mm도 있고 하다 보니까 22mm는 작아 보여요, 제 눈에는. 이렇게 하시고 잡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네,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 이렇게 톡톡톡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살포시, 예, 뜸만 천천히 수분을 조절하시면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네, 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정도, 반 바퀴 정도만 더 돌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네, 한 바퀴, 두 바퀴. 곱슬을 다리면서, 예, 웨이브를 만들어준다. 윤기가 나면서. 곱슬머리는요, 그냥 웨이브 만들어 놓으면 지저분해요. 예, 다 이렇게 펴주면서 해야 되거든요. 네, 피카의 이 볼륨, 그러니까 연예인 펌기가 굉장히 그 활력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예, 두 번째 판넬 넘어가.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은 제가, 예, 여기 보이시나요? 길죠? 굵죠? 25mm예요. 근데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쭉 잡아주는 게 주시고, 그러니까 수분 조절을 했어요. 25mm예요. 이 상태에서,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쭉, 네, 결 정리를 하면서 볼륨감을 동시에 주는 거죠. 자, 보시면 잡으시고 쭉, 네, 연예인 덮개입니다. 네, 잡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벌써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자, 여기서 수분 한 뜸. 예, 피카는 이게 섹션을, 슬라이스를 두껍게 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수분이 건조되도록 기다려주시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토록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안 올라온다는 건 수분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원장님들이 조금 약간 릴렉스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라요. 네,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은 굉장히 빨라요. 빠른 게 장점이에요. 자,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네, 싹 다려주세요. 또 다려주세요.
잡으실까요?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네. 와우, 반짝반짝하죠? 제가 일부러 원장님들 보시라고 이렇게 들고 있어요. 반짝반짝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넣어. 좌측에 두 번째 판넬은 제가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를 분사를 할게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빗질 곱게 하신 다음에 자, 25mm입니다. 25mm로 네, 끝까지 이렇게 하셔서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쭉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잡으시고요. 재밌겠죠? 네. 장점이 많아요. 피카는. 네. 쭉, 예. 쭉 펌을 하다 보면 볼륨감도 주고요. 또 결도 잡아주고요. 네. 자, 일석이조. 일석삼조라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빠르고. 네. 자, 여기서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쭉쭉쭉 올라오죠? 네, 자, 여기서부터 제가 층을 낸 디스커넥션을 층이 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2초씩 천천히. 네. 천천히. 네. 천천히. 2초씩. 우리가 조금 릴렉스한 마음으로 해도 피카는 이게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굳이 막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셔도 빠릅니다. 네,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다려주시고 여기도 쫙 다려주시고 네,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싹 다려주세요. 또 다려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해서, 예, 25mm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들이, 뭐, 웨이브 만드는 디자인은 원장님들 마음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위에 탑 부분은 골든 포인트는 31mm로 하고요. 중간은 25mm로 하고요. 네이프 부분은 22mm로 지금 했습니다. 자, 마지막 판넬로. 자, 폴리 수분 조절할게요. 빠르죠? 세 번째인데 마지막 판넬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세 번째 판넬입니다.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번에는 저는 22mm로 할 거예요. 22mm. 네. 계속해서 25mm로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약간 뭐 디자인을 하고 싶다 하면 또 이렇게 저처럼 그냥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꼭 몇 미리로 해요? 뭐 이게 아니라 원장님들이 커트를 쳤을 때 내가 상상한 디자인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원장님들이 아이롱 호수를 정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올라오죠. 그치? 네, 여기서부터 네, 커트를 치다 보니까 약간의 단차가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천천히 그냥 2초씩 천천히만 돌려주시면 네, 다 빠지지도 않으면서 다 올라와요. 네, 휘지다. 자, 피카 아이롱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본사로 문의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우리 효자 매뉴얼이에요. 다 잡으신 다음에 한 번 더 다려볼까요?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자, 속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또 열로 잡아주고. 어때요? 멋있겠죠? 네, 허리요 제대로 걸립니다. 네. 자, 멋있게 블링블링.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자, 수분이 건조되면서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돼요. 한번 다시 한번 컬 보여드릴까요? 자, 짱! 올라가죠. 탄력 있게 붙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마지막 판넬, 네, 세 번째, 마지막, 좌측에 마지막 판넬도 저는 수분 조절해서 폴리를 분사를 해요. 폴리를 분사를 하면 윤기도 많이 나고 수분 조절도 되고 웨이브도 네, 컬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22mm입니다. 길죠? 엄청 길죠? 네, 22mm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수분 조절 끝까지 해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자, 연예인 덮개 덮으신 다음에 쭉 네,
이게 쭈꺼미예요.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잡으신 다음에 잡고 쭉 당겨주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요 산뜸 정도 수분이 건조되도록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서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끝이 다 올라오는데 제가 친 층에 그 층 디스커넥션이 있겠죠. 그 친구를 끝까지 끝뜸을 들여줘야 돼요. 아이롱은요 끝뜸을 들여줘야 돼요. 끝뜸을 안 들이게 되면 쭉 돼지꼬리처럼 쭉 빠져버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 천천히 릴렉스하게 층이 있어서 빠져요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2초씩만 뜸을 들이면서 하시면 하나도 빠짐 없이 그냥 와인딩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네, 끝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쭉 다려주세요.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 자, 두 바퀴 싹 다려주시고 한 번 더 다려볼까요? 곱슬을 다리면서 웨이브를 만들어준다. 깔끔하죠?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네. 벌써 다 끝났어요. 와인딩이 네, 세팅보다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루즈하고요. 세팅으로 와인딩 했을 때와 그러니까 파마를 연출했을 때와 아이롱으로 해서 연출한 거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네. 아이롱이 굉장히 럭셔리하고 자연스럽고 네. 저는 그 연결선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머나 벌써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위에 제가 골든 포인트에 두 개 했어요. 앞쪽하고 두 개. 그 다음에 양쪽에 세 개, 세 개에서 여덟 개. 앞쪽에 그러니까 여덟 개죠? 아홉,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증화 후에 제가 지금 깨끗이 물로 헹궜습니다. 물로 헹구고 나서 자, 여기 보이시나요? 네, 컬 앱솔루트 글래머 헤어 샴푸예요. 그러니까 웨이브 전용 샴푸거든요. 그래서 엉킴이나 곱슬머리 같은 걸 예방해 주세요. 그리고 또 부드럽고 윤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친구로 해서 제가 네, 샴푸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요 앱솔런트, 그러니까 컬 앱솔런트, 그러니까 전용 샴푸예요. 웨이브 전용 샴푸요. 거기다 또 우리 고객님 머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곱슬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곱슬도 예, 예방해주고 또 엉킴도 없어지고 또 윤기하고 영양을 많이 공급해줘요. 부드러움도 있고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컨셉 살롱이라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네, 중화한 머리는요 좀 깨끗하게 헹궈주시는 게 좋고요. 또 이렇게 컬 앱솔루트 글래머 헤어 샴푸 전용 샴푸가 있음으로 인해서 네, 엉킴이나 곱슬거림도 예방해줘요. 그래서 부드럽고 윤기도 많이 내주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원장님들이 또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거품도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이 속으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싹싹 다 스며들어요. 이렇게 하고 제가 깨끗이 헹구고 다시 한번 또 트리트먼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자,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로 해서 제가 마무리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이렇게 1000ml인데 이렇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친구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또 모발 엉킴을 풀어주고 영양 공급을 주면서 큐티클층을 보호해줘요. 또 부드럽고 윤기도 많이 내주고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거를 활용하셔서 또 마무리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벌써 느낌이 확 틀려져요. 겉돌지가 않고 이렇게 싹 스며들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보면 예. 굉장히 예, 어깨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떤 거 두 가지 다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복구펌도 했고 제가 또 뿌리 염색도 했어요. 거기에 맞춰서 손상된 모발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네 그냥 건조한 것도 막아주고 또 손상도 네 싹 깊은 영양을 줘가지고 네 모발의 엉킴도 풀어주고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윤기도 나고 또 큐티클층도 보호해줘요. 저는 저희가 컨셉 살롱으로서 네,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님들이 좀 다른 걸 또 느끼시더라고요. 또 향도 좋고 네, 자 원장님들이 한번 또 이렇게 권장해드리고요. 원장님들이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컬이 굉장하죠? 네, 마무리 단계에서 써주셔도 좋고요. 고객님들한테 적극 추천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방치하시면 좋은데 저는 그냥 바로 헹구고 나와서 또 한번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화 후에 저희 컬 앱솔루트 헤어 글래머 샴푸를 해서 제가 컬 전용 웨이브 샴푸로 샴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굉장히 잘 나왔죠. 또 예쁘게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볼륨감도 많이 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보이시나요? 네, 액션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이라 그래서 보습을 줘요. 촉촉하게. 그 다음에 염색한 거에 대한 태색도 방지가 되고요. 실키. 그래서 비단같이 부드럽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두 펌프 정도만 하셔가지고. 자, 제가 한번 이렇게 또 한번 말려볼게요. 얘는 딥하지가 않아요. 라이트한데, 네. 어떠냐면 가라앉지를 않아요. 네. 와, 예쁘네요. 그죠? 볼륨도 굉장히 많이 살고 풍성하게. 예,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았네요. 네. 자, 네.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쭉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말고 쭉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하고요.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